동민 여러분, 날씨가 겁나게 춥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십궁도를 십신 생극으로 살펴봅시다. 보통 착각하는데, 십신에는 생극작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간이 있고, 일이 있고, 그죠? 나를 생하건, 나를, 내가 극하건, 내가 생하건,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비견겁제식신상과 이렇게 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생극작용을 살핀 것이 당연히 십신의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 시간,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이것도 잘못돼. 왜 잘못됐냐면, 아니, 세상에, 시공간이 없는 논리가 어딨냐고. 아주 진짜 한심하지 않아요? 그게 십신이든, 그게 무엇이든 신살이든, 시공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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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십신생극이라고 해서 여기에 무슨 시공간이 없다? 그냥 생극작용만 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십신도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라고. 그럼 편인이 왜 편인이겠냐고. 왜 응? 이게 영혼의 세계니까 할 일이 없어. 육체와 물질을 빼앗긴 세계니까 뭐가 당연히 이런 영혼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편인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편인을 나쁘게 보는 이유가 뭐겠어? 물질이 없다는 거야. 물질이 없다? 달리 말해, 육체가 없다. 색계를 벗어났다. 적어도 기본적인 이런 그 십신의 의미를 머리에 장착해야 통변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편인이 게으르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는 물질, 육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이 십신에 하나 고려할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시간, 아니, 공간. 그 외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간 합을 함께 고려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기합, 그죠?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그 다음에 뭐, 무계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십간이 천간에서 십신의 명칭을 붙였어도 합하는 그 시공간 흐름을 살펴보면 각 십신이 가진 독특한 보이지 않는 특징들을 살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관은 뭐랑 합하죠? 요거랑 겁재랑 비견 겁재 식신상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겁재랑 편관이랑 을경합하죠, 그죠? 근데 왜 겁재는 편관이랑 합하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라고. 그래야 아하 왜 이걸 편관이라고 부르는가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뭐라고 그랬지? 겁재를? 자, 갑이 기토 정제 요거 갑기합 그죠? 기토 정제를 합하는데 갑기 합하는데 을이 어떻게 한다? 기토를 박살낸다. 그죠? 기토와 을목의 관계는 기토 입장에서 보면 을목은 뭐예요? 편관이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계도에서 여기에 갑이 있고 겨울에 여기 임이 있고 여기가 기가 있잖아요. 겨울에 갑기 합하는데 을목은 여기 있어요. 이 갑은 결론적으로 기토라는 터전에서 쉬 땅을 뚫고 오르는 순간 을로 물형이 바뀌는데 딱 하면은 물형이 바뀌는 순간 을목은 기토 터전을 벗어난 거야. 그죠? 기토 터전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무토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 달리 표현하면 이런 작용을 십신생극론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을목이 기토를 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원래는 갑기합을 했던 이유는 뭐지? 결론적으로 을목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야. 갑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땅 밖으로 기어올라와서 새싹이 되려고 했던 거야. 새싹이 되니까 기토 기반 자체를 망가뜨리고 무토랑 을계무 삼자조합을 이루는 거지. 그죠? 고로 이 갑기합을 하는데 을이 생겨나면 이상하게도 기토를 박살내는 이런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왜 을목은 이런 짓을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되겠죠, 그죠? 자, 을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계도에서 갑이 겨울에 있고 땅을 뚫고 오르면 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기 경금이 있고 여기가 병화가 있어 을뱅갱 여기 계수가 을목을 키우고 무토 위에서 을계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을목의 무령은 어디서 왔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갑에서 왔잖아. 갑에서 땅 위로 오르니까 을이 된 거야. 하지만 이제 나무로 봐봅시다. 나무로. 여기에서 뿌리가 여기 막 있어요. 땅속에 있죠, 그죠? 이렇게 막 올라오면 을이라고 우리는 불러, 새싹을. 근데 이 새싹은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무령이 아니라 반드시 요 갑이라는 뿌리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갑은, 여기 갑이라는 뿌리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일부분이 을화된 거야. 을화. 그쵸? 그럼 전체가 아니죠. 극히 일부가 어떻게 됐다? 변형되었다. 변형. 변형. 그러면 이 변형된 을목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토를 공격하니까 명칭으로는 겁제라고 했는데 이 을목의 무령이 뭐냐? 갑이 약간의 형태의 저기 물형이 약간 변형된 건데 그렇게 되면 갑과 약간 달라진 을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갑은 그냥 비견인데 갑갑은 비견인데 그동 모양 무령은 동질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시기 질투 경쟁 뭐 독특한 돌출 행동 혹은 뭐 삐지고 이런 삐져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런데 갑이 을로 바뀌는 순간에는 갑하고 다른 좀 다른 독특한 모양이 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독특한 물형을 유지하려는 을은 자연스럽게 갑과 을이 만나게 되면 뭘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시기, 질투, 경쟁. 근데 여기에 기토가 개입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투기, 도박, 한탕, 이런 문제까지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갑에서 을이 파생된 다음에 갑에서 을이 파생된 다음에 이 을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슨 방법으로 이 을을 통제할 거냐의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격국 쪽에서 보면 월급이면 편관으로 합살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묘월을 만났는데 여기 묘에는 갑을 있으니까 이 을이 겁제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편관으로 을경합, 합살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지? 이 양인 혹은 겁제의 재성을 겁탈하려는 행위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즉, 달리 표현하면, 을은 경금, 편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야.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으로 봐도 을은 삼합으로 뭐예요? 인오술, 그죠?
그 다음에 나간 삼합이 뭐야? 경금의 사유축 이렇게 되잖아. 화생금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을목하고 경금이의 차이점 뭐냐? 봅시다. 을은 개인적 아직 단체 개념이 없어요. 이제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을이 여기 새싹이잖아. 새싹인데 좌우로 펼치다야. 적극적으로 좌우로 삐죽삐죽 나가면서 아까 갑에서 을로 삐죽삐죽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걸 막 뚫고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단체 개념이 없어, 을에는. 근데 인오술 삼합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단체로 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거를 을이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경이 결론적으로 사유축, 4월부터 사유축을 해가지고 단체화시키는 거야. 즉, 을은 새싹과 같은데 경이 여름에 병화에 의해서 을목이라는 삐죽삐죽 나온 애들을 여기다가 일정한 틀을 딱 만든 다음에 병화로 경금에 빛을 가하면 이게 열매로 바뀌어. 그럼 이 삐죽삐죽삐죽삐죽 나왔던 요 을목 부분이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지는 거야.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여기 안에 이 과일 안에 여기에 을을 잡아넣는다고. 그러면 이게 모양이 나중에 신으로 된 거야. 이신 속에는 을 생기가 숨어 있는 거야. 을 생기가 숨어 있어서 봄에 다시 콩 속에 있던 을이 씩 밖으로 콩나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을이 경금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이런 이치를 편관이라고 하는 거야. 격국으로 아까 이야기했더니 양인 합살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정관합으로 따지면 을겁재가 경편관이랑 을경합을 했다. 그 과정에 뭐가 개입돼 있다? 반드시 시간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편관은 뭘 통제하는 거지? 편관은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기, 질투, 경쟁, 도박, 투기, 도둑질, 강탈. 그럼 편관이 뭐야? 법이지, 법. 그죠? 공적, 그리고 강압적.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을의 개인 행위를, 개인 일탈 행위를 어떻게, 비겁 행위, 겁제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는 거야. 을경합으로. 그러니까, 아하, 이 경금이 편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본성은 뭐 때문이다? 겁제. 이게 갑에서 을로 튀어나갔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같이 있다가 띡 튀어나가지고 이 갑에서 돌출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잘못하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지. 마치 그 나는 색다른 거야. 뭐 달라 니들하고. 근데 실은 갑을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가 뭐 다른 것처럼 말을 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구설십을 일으키고 나중에 편관한테 두들겨 맞는다. 이것이 겁제와 편관의 작용이다. 이런 거를 을경합이라고 그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뭘 말을 하는 거냐? 십신에도 이렇게 시간이, 시공간이 흐르고 있다. 상관이 편인과 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비견이 기토랑 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이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 그냥 생극작용만, 갖고, 그 단순한 거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그죠?